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방산주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찜을 하면서 굉장히 시세 좋게 나오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10%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오히려 지금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좀 시세가 나온 이후에 살짝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산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태조 이방원 관련해서 작년에 한 번 더 시세가 좀 한 차례 있었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좀 시세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측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적이라든지 뭐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방산에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꼬집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관련돼서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지금 전쟁이 발발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EU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주변 국가들에게서 있어서도 지금 방산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계속 깨워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군비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 방산주에 좀 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방산주 사실 최근에 좀 많이 급선장했습니다만 방산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봤을 때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포션은 뭐 한 2.5에서 5%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주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 자체는 워낙 작기 때문에 좀 더 커갈 수 있는 성장성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의 방산 섹터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몇 가지 좀 장점이 있습니다만 가격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어떤 기타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가격이 저렴한 상황. 여기에 또 미국의 어떤 무기와 좀 호환이 될 수 있는 호환성도 상당히 좀 뛰어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납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원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선박 특히 이제 이런 방산 같은 어떻게 보면 수주 산업 여기에 또 납기를 맞춰야 되는 이런 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 업체 같은 경우는 납기를 상당히 준수를 잘 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뭐 구매자들의 우수가 많이 없다는 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11월부터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이번 주 들어서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조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제가 볼 때는 공시가 나왔고 최근에 공시들이 뭐 일주일 사이로 한 두세 개씩 계속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K9 자주포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품목들의 뭐 2차 수출 계약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비롯해서 기타 방산주들 같은 경우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기대감이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상당히 좀 밝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적 전망치로 매출이 거의 한 10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올해가 8조 한 7천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아직 4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매출 자체도 1조 이상이 좀 늘어나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방산주 특히 이제 하나 롤스페이스를 좀 비롯해서 대부분의 섹터들 같은 경우가 11월에 좀 시세가 나오고 오히려 지금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 실적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씩 이런 조정 구간에 좀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들 해외 수주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다른 나라 방산주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방산주의 주가가 저렴하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자, 트위치가 한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트리밍 시장이 지금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트위치 코리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트위치에서 국내 서비스를 이제 중단을 하게 됐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22년도부터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본사를 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수신료라든가 이런 망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통신사
입장에서도 보면은 좀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그만큼 트래픽 소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통신사들도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부담을 전가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사실 트위치 입장에서는 국내 이용자가 250만 명이 늘어나는 어떤 시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좀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시장이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약 3일 정도 이렇게 좀 요동을 쳤던 섹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방송,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물론 이제 언택트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이후부터 해서 언택트 시장이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기존의 이용자들이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뭐 아프리카 TF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웹 서비스들이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사실 강해졌는데 오히려 주가들 자체가 과거만큼 메리트가 많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아 이제는 굳이 내가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언택트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던 산업이라면은 이커머스 산업은 꾸준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표적 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쿠팡이라든가 뭐 알리익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결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알리익스를 직접적으로 이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주가 급등했던 것이 이런 어떤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의 어떤 스트리밍 그리고 이런 연계들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위치가 떠나는 거랑 과연 이 스트리밍이랑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아프리카 TV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방송이 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리머라든가 BJ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개인 아이템, 굿즈 같은 걸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티 한 장, 머그컵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용품으로 쓰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저렴한 제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팬덤십으로 내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물류 산업이 굉장히 빨리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팬덤 시장을 공략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방송 3사를 기준으로 해서 아 우리가 뭐 어느 본부 나오더라, 어느 방송사 나온 사람이라더라, 여기 방송 보고 저 사람 어떤 옷 입더라 이렇게 접근이 됐었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크리에이터가 이런 거를 보더라, 즉 1:1 개인에 대한 매칭 서비스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팬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초입 단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마케팅 그리고 뭐 마케팅 관련된 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는 빅데이터 즉 우리가 다수의 시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공략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소수의 개별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스트리밍 관련주들을 이제 눈여겨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트리밍 관련주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남희 선생님. 네, 저는 이제 방산주 쪽에서 일단은 한 종목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최근에 좀 시세가 좋았다, 살짝 좀 눌리고 있는 하나 시스템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3분기 대부분의 좀 실적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한 6,2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374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서프라이즈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뭐 한 7,000% 이상 좀 증가를 하면서 거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서도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방산에 대한 성장이 아무래도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또 다른 좀 신사업이라 볼 수 있는 지금 ICT 쪽에서 특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 쪽에서도 지금 선전을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 상당히 아웃퍼폼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4분기 좀 실적 시즌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실적이 좋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성과급 관련된 부분이 약간의 좀 이제 좀 일회성 비용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뭐 실적의 성장세보다는 약간의 영업이익률 자체는 좀 낮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장사를 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올해를 좀 잘 마무리하고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서프라이즈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컨센서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2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1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약간 이런 일회성 비용이 살짝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올해 대비 내년 전체를 봤을 때는 뭐 20% 이상의 어떻게 보면 영업이 또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4분기 실적 약간의 좀 어떤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사우디 청궁2를 비롯해서 뭐 K9, K2 관련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기대감으로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ICT 같은 경우는 대규모 캡티브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 말부터 또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좀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등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수급 현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연기금부터 시작을 해서 보험, 투신, 사모펀드, 기관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현황도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매매밴드를 좀 말씀드리면 뭐 지금 상당히 좀 눌리고 있는 상황, 오늘도 지금 낙폭을 약간 좀 키워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부터 차근히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부터 좀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고점을 넘어가는 일봉상 전고점을 넘어가서 이제 주봉상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약간 주봉상 전고점을 못 미치는 한 19,500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1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화 시스템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해외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수급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산 2등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목표가 19,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사실 이제 뭐 스트리밍 혹은 이제 뭐 OTT 관련이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TV를 좀 예상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트위치 이용자들의 특징이 이제 과거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다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 TV로 복귀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만 이제 2개, 3개 이상의 플랫폼들을 다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은 조금 뭐 난이도라든가 뭐 진입한다든가 아니면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있는데 또 어떤 곳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건전한 문화를 좀 지향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스트리머가 좀 이동을 할 때는 기존의 팬들이 좀 유입하기에 편한 그리고 좀 유입이 됐던 팬들의 문화적인 특성들을 조금 고려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가 이제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얘기를 발표하자마자 사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취직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명의 프로젝트를 일단 공개를 한 바 있는데 여기 이제 지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본격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19일에 OBT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스트리머들의 유입을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네이버가 이제 좀 반사적으로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네이버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네이버 게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뭐 온라인 게임사들, 그러니까 뭐 던전 앤 파이터도 그렇고 뭐 여러 많은 게임들이 뭐 실제로 네이버를 통해서도 이제 가입을 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네이버가 구축하고자 하는 거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와 이제 기존에 있던 네이버 게임 산업을 마찬가지로 병합을 해서 합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AI 관련 혹은 뭐 웹툰 관련 쪽으로만 많이 조명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됐던 분야가 바로 이 네이버 게임 섹터인데 여기에 이제 네이버가 하고자 하는 방향들은 이미 이제 네이버 게임 아이디라든가 뭐 닉네임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의 발판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를 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뭐 한 개 게임만 들어가서 플레이를 했지만은 뭐 배틀넷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실제로 뭐 유튜버들의 어떤 뭐 게임 플레이라든가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것처럼 이제 네이버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네이버 게임의 섹터들을 좀 강화할 수 있다. 두 번째 지금 이제 네이버가 웹툰을 지금 글로벌적으로 계속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죠. 그만큼 해외 지사 공략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국내에서 이 취지 그러니까 가명이긴 합니다만은 이 플랫폼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트위치가 한국에 들어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 있는 취직이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뭐 중국의 텐센트가 만들었던 비리비리가 마찬가지로 게임 플랫폼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네이버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뭐 네이버를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특징이라면은 뭐 쉽게 매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현금이 뭐 이제 단기적으로 현금이 좀 급하게 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손절가격은 18만 원으로 제가 제시를 드리겠고요. 내년 하반기까지 좀 더 기다려볼 수 있는 매력들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AI 관련 뭐 이슈라든가 아니면 하이퍼클로버 X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슈를 더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는 내년 하반기까지 목표가는 28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김덕호 대표께서는 이 네이버의 게임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트위치가 한국을 떠나면서 지금 네이버가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 진입한 점을 주목을 하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2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하나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민 이사님. 네, 저는 다른 관심주로 지금 솔루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이제 단기 바닥을 잘 지지하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단기 바닥을 지지할 때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 상반기에 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바로 이제 전자 가격 표식이라고 하는 ESL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웃퍼폼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 3분기, 4분기에도 좀 개선되는 효과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실적 자체가 상반기에 좋았던 부분들이 하반기,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모멘텀을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4분기 지금 실적과 관련돼서 컨센서스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 매출액 한 4,600억 정도 지금 4분기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10% 이상의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전 사업 부분에서 좀 성장세가 좀 고르게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제가 볼 때는 좀 단기로 지지하고 있는 이런 좀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을 우리는 뭐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내년 기준에서 PER 자체가 10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리포트도 좀 나오면서 매수 목표가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ESL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전자 가격 표식에 관련돼서 뭐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심출 자체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약간은 기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파워 모듈 부분에서도 지금 서버용 쪽,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고속 충전기 파워 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신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의 주가는 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면 일봉상의 좀 전고점이라 할 수 있는 뭐 한 32,000원 정도를 좀 제가 볼 때는 1차 목표가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2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솔루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 목표가는 3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김덕호 대표님. 자,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종목은 좀 짧게 듣겠습니다. 카페24입니다. 뭐 이미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장 중에서 이 종목을 잡으셔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구글에서 260억가량 이제 유튜브 쇼핑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좀 주가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일부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30일 날에 이제 크리에이터 IP 산업을 진행하는 스타트업 비크와 함께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유튜브 시장을 공략하겠다 얘기가 나왔었고, 그 기간이 불과 지금 한 달에서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입장에서 이렇게 주가들이 바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된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그리고 이번 달,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조금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와 손절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7,000원에서 2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단기적인 어떤 과잉이 좀 되다 보니까 매물 출액을 하는 것을 좀 유념하시자 말씀드리겠고요. 혹여 이제 25,000원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25,000원 선 이탈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손절 혹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신규로 좀 이 종목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25,000원에서 24,000원 이하로 가격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종목을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크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 IP 사업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페24에 대해서의 마찬가지로 유튜브 시장 공략은 조금 더 가속 탄력이 붙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실적은 내년 하반기부터 자연스럽게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페24 분석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호재가 있었죠. 구글에서 2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자, 그래서 단기 급등에들은 매물 출회는 좀 유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7,000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